지난 9월 9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 선생님의 발인식이 진행됐습니다. 수년간 계속해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다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만 김 선생님. 발인할 때 이 동네에서 정말 엄청 많은 인파가 와가지고 울음소리가 앞에 도로 넘어서 그 단지 안에까지 다 들렸다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슬펐거든요.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 선생님은 1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김 선생님이 학생의 행동을 바로잡는 생활 지도를 하면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전화로 항의를 하거나 학교로 찾아와 이유를 따져 묻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가해 학부모는 모든 교직원이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학교에 쫓아왔기 때문에 특히 그 두 학부모는 항상 연대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민원을 넣어요. 김 선생님의 지도에 대해 특히 불만이 많았던 두 학부모는 교육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는데요. 민원은 학년이 바뀌었는데도 수년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2019년 11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김 선생님. 선생님은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 김 선생님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벗었지만 선생님은 정신적인 고통에선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4년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김 선생님. 무기력과 우울감이 선생님을 짓눌렀습니다. 이겨내려고 노력했지만 힘에 부쳤던 김 선생님은 지난 9월 7일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간 악성 민원을 넣었던 학부모들의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그 후 한 가게의 유리벽에 항의 메모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선생님을 괴롭힌 학부모들을 향한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한 SNS에 올라온 폭로글. 김 선생님에게 특히 민원을 많이 넣었던 두 학부모의 신상과 가족 사진까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미용실과 김밥집, 부모, 그다음에 아이, 아이들까지 다 이름, 핸드폰 번호까지 올라왔던데요, 사진. 누가 그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일까? 게시글을 올린 장본인은 닉네임 촉법나이트. 촉법나이트는 스스로를 만 10세 촉법소년이라 칭하며 팔로워들과 활발히 소통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한 학부모의 김밥집.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엉망진창이 돼버린 모습입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계란 같은 거 있냐? 아, 던지고 싶다. 아, 품절 나서 계란이요. 손에 하는 거 있냐? 제가 코리가 건조물 있어. 2, 3일 학병님이 왔다 생각했고요. 분위기는 완전히 우리가 막 위축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분노에 찬 항의가 이어지는 동안 촉법나이트 SNS에서는 응원과 지지의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팔로워 수도 눈에 띄게 늘어갔는데요. 촉법나이트의 신상 공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밥집과 미용실 학부모에 이어 세 번째 학부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다른 걸 다 떼고 미사려고 다 떼고 남이 부여한 거 상황적인 요소 다 떼고 그냥 탁탁 털어서 그냥 쭉 놓고 보면 이거는 그냥 복수 대행인 거고 여기 그냥 이거는 누군가의 감정 불이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납자 그대로 그냥 이거 이게 진짜 다 털어놓으면 그냥 가해자예요. 명예훼손하는 가해자, 남의 신상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가해자잖아요. 그 이상 더 있나요? 촉법나이트의 신상 공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찾아간 김밥집. 항의 사태가 있었던 당시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본사 측에 해당 영업점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연락이 와서 네. 이제 군중들이 가게 앞을 점령하고 계란을 던지고 하는 행위 때문에 영업을 하기 힘들다라는 연락이 먼저 왔고요. 다른 점유님들에게
피해갈까봐 해지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해드린 겁니다. 미용실의 상황은 어떨까? 항의 사태 이후 미용실도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상 공개 당하신 거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아 이게 피해를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최근에 올라온 촉법 나이트의 게시글. 신상이 공개된 한 학부모의 자녀가 전학을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생의 얼굴과 전학 간 학교 이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전학을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수업 도중에 손등을 다친 학생의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보상을 요구받았던 고 이영승 선생님. 결국 개인의 돈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재직 중 반 학생이 수업 중 사고를 당해 4년간 학부모로부터 치료비 요구를 받아왔던 고 이영승 선생님. 이 선생님은 학부모 계좌로 50만 원씩 8개월간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꿈꾸며 시작한 교사 생활. 하지만 학부모들의 민원을 혼자 감당하며 하루하루 힘들어하던 이영승 선생님은 결국 지난 2021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 이영승 선생님 사건에도 등장한 촉법 나이트. 촉법 나이트는 이 선생님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학부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해당 학부모의 직장에 그녀를 해고하라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회사 게시판에도 해당 학부모와 회사를 향한 비난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학부모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최종 해직 처리됐는데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고 이영승 선생님 아버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위법이 있으면 벌을 해야지 우리 영승이 첫째자를 그렇게 사적인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유가족은 교육당국 관계자 5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가장 많이 쓰시던 단어가 진상규명이었어요. 근데 결국엔 학교가 지켜줘야 하는 게 맞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게 맞았는데 왜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냐라는 점을 가장 좀 문제를 삼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망 이후 2년 만에 고 이영승 선생님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촉법 나이트는 자신의 신상 공개로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순직 처리는 불가능했다며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욱 당당하게 사적 제재를 해나가겠다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교권 침해로 고통받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 그리고 그 사건에 분노한 익명의 폭로자 촉법 나이트. 본인이 언급한 대로 만 10세의 초등학생 소년일까, 소년을 가장한 성인일까. PD수첩 제작진은 그의 정체를 알기 위해 촉법 나이트 게시글을 뒤지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게시글 중에 언급된 한 변호사. 촉법 나이트는 여러 번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는데요. 혹시 촉법 나이트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촉법 나이트가 본인을 언급한 건 한번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촉법 나이트랑 연락을 한 적은? 없습니다. 천 변호사는 그동안의 교육 관련 소송 경험을 토대로 블로그에 관련 법 정보들을 올려왔는데요. 게시글 중에 촉법 나이트의 행위에 법적 조언을 하는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중고등학생은 아닐 것 같아요. 낮에 글을 올리고 그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통상.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대학교 20세 이상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법조계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이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28일 촉법 나이트에 새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촉법 나이트 지지자들이 모임을 갖는다는 공지글이었습니다. 이곳에 촉법 나이트가 나타나지 않을까. 도착한 곳은 여의도 국회 앞 집회 현장.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교원 총궐기 집회였습니다. 집회 참가자 대부분이 선생님들인데요. 이곳에서도 촉법 나이트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공지된 모임 장소는 한 지하철역 입구. M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촉사단 촉법 나이트 아세요? 그죠? 그 정모 여기 기다리시는 거죠? 아니, 이게 우리끼리 모였나요? 왔어요? 아니요. 그럼 만나보신 분 없으세요? 만나보신 분 없어요. 앉지만 말고.
촉사단은 제작진과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촉법 나이트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촉법 나이트를 지지한다면서도 유난히 그를 의식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촉법 나이트를 무서워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게시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촉법 나이트의 신상 공개 행위에 대해 개인 메시지를 통해 우려를 표했던 한 선생님. 그러자 촉법 나이트는 그 선생님의 말에 반박하며 개인 신상을 공개하고 행적을 비난했습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권력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촉법 나이트에게 한번 그 점 찍히면, 이 사람에게 밑보이면 그 사람의 신상이 다 털릴 것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상을 알고 공격할 거라는 공포. 이 공포가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게 될 거예요. 대전 고 김 선생님 사건과 관련한 신상 공개 사태를 지켜봤던 같은 지역 학부모들은 이번 일로 느낀 게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느꼈던 게 확실히 이게 사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사건 위주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조금 아래로 내려가고 이 사람 자체를 비난하는 걸 포커스가 맞춰져서 좀 위험하다. 대전 의정부 교사 사망 사건에 이어 촉법 나이트는 계속해서 새로운 대상을 찾아 신상 공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촉법 나이트에게 신상 공개를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대면 인터뷰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끝내 거절했습니다. 결국 서면으로 촉법 나이트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상 공개를 하는 목적에 대해 물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순직 인정을 받는 것과 가해자들이 합당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의 해직과 이영승 선생님의 순직 인정, 국민의 분노가 아니었으면 공적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움직였을까요? 신상 공개의 위법성을 알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책임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명예훼손이냐 공익적 목적이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적 제재인 신상 공개. 왜 계속해서 생기는 걸까요? 4년 전 자동차 잔존물 대출 사기를 당했다는 강경희 씨. 차가 지금 200만 원, 세탁에 200만 원도 안 가는 거예요. 대출 200만 원 가네. 지인의 부탁으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폐차 직전에 수입차를 고가인양 둔갑시켜 대출을 받게 한 것. 이자까지 총 1억 2천만 원에 대한 할부금을 매달 203만 원씩 4년째 갚아오고 있습니다. 진짜 껍데기만 남았네요, 진짜. 2년 전 강경희 씨는 자동차 매매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황. 사건 해결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가 찾아온 곳은 한 개인 방송 운영자의 사무실. 그냥 진 대표님 그 너무 답답해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일주일 꼬박 밤을 새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어요. 9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것도 이자부터 산 1억 2천만 원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잔존물을 하는 매매 상사가 이거 하나만 했을까요? 정말 많이 있겠죠. 저도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그 영상 올리고 글 올리고 영상 올리고 하면 제 분들 많이 올 거예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예. 고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사건 수사가 시작되지 않는다. 뭐 이런저런 증거를 좀 더 갖고 와야 된다. 뭐 이런저런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힘드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게 많으니까 뭐 증거를 만들어내기부터 시작해서. 네. 중고차 매매업을 16년째 해오고 있는 진영민 씨. 6년 전부터는 자동차 사기 사건 영상을 개인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쭐게요. 차량 이 소비자분께서 이 차를 마음에 들어서 산 거예요? 아니죠. 강매하신 거잖아요. 소리 엄청 지르고 그랬던 거 다 알고 있어요. 돈 돌려주세요. 아니, 그 인사 부르세요. 아시죠, 잠깐. 저도 그냥 8년에서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기업체를 찾아가 사건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진영민 씨는 지금까지 사기 피해자 천여 명에게 환불을 받아줬다고 합니다. 16만 구독자를 보유한 개인 방송. 그런데 신상 공개 영상에 대해선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기에 대해서 다룬다는 게 그 금전적인 걸 너무 쫓아간다는 그런 인식을 또 가질 수 있어서 더더욱이 수익 창출을 안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그 뭐 아무리 피의자가 신상 정보 공개가 됐다고 해서 저를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는 사유가 되죠. 사적 제재에 도움을 받았다는 또 다른 사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는 유진 씨. 작년 그날의 사고 이후 호신용품 없인 외출할 수 없습니다.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무렵. 집으로 가던 유진 씨 뒤를 한 남성이 쫓아왔습니다. 남성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와 유진 씨를 가격해 쓰러뜨린 후 발로 머리를 집중 공격하더니 그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7분 후 가해자 남성이 공동주택을 나갔습니다. 유진 씨가 발견된 곳은 공동주택 복도의 CCTV 사각지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뇌손상으로 해리성 기억상실이 생겼으며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가해자를 체포했지만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가해자의 혐의가 신상 공개가 가능한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출소한 뒤 또 다른 보복을 할까 두려웠던 유진 씨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제는 가해자가 피고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신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진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한 개인 방송 운영자가 자신의 방송을 통해 돌려차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지금부터 부산 돌려차기 묻지마 폭행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6월 일생, 직업 무직, 주거지 주거 부정. 18범의 전과 이력까지 밝힌 가해자 이 씨의 신상 공개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이 못하는 일을 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사실 통쾌했어요. 왜냐면 진짜 법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되고 나니까 더 그걸 느끼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 사람의 과거 행태가 어땠었는지,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거를 꾸준히 취재해준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사법부보단 낫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개인 방송 운영자 이세욱 씨. 각종 사건에 관한 방송을 4년째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너 그러다 칼 맞으면 어떡하냐. 너도 보복당하면 어떡하냐. 뭐 그런 말들 많이 했죠. 보복 위험에도 이세욱 씨가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현행법에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공판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열람 가능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열람 복사 신청을 했었는데 공소장만 받았었고, 그래서 재판부한테 어떤 사유도 듣지 못하고, 그때 그 재판부 직원 중에 한 분이 차라리 민사를 신청해서 문서송부 촉탁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볼 수 있었던 사건 재판기록과 수사기록 1268장. 유진 씨는 이 씨의 진술 기록에서 성폭행 정황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버튼이나 단추나 지퍼 이런 거는 만지지도 않았어요 라고 하는데, 보통은 저는 옷 같은 거 건드리진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세한 부위나 이런 위치들을 얘기를 하길래 결국은 DNA 조사를 그런 쪽으로 조금 해달라고 계속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의 바지에 대해서 다시 DNA 감정을 진행한 결과 유진 씨의 바지 안쪽에서 가해자 이 씨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공소장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가해자 이 씨는 항소심인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했던 사건. 유진 씨는 사적 제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뒤늦은 국가의 보호와 대응이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 정보를 빨리 받을 수 있었고 빨리 더 공론화를 했으면 도대체 몇 년이 됐을까? 결국 이 사적 제재가 일어나게끔 맞는 것도 국가가 얼마나 세밀하게 이거를 세팅을 안 해놨으면 결국 이런 논란이 수없이 생기는 걸까? 정작 피해자는 볼 수 없었던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기록들. 피해자가 소외되고 제대로 된 처벌과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의는 지연됩니다. 이렇게 무너진 사법 시스템이 결국 사적 제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PD 수첩이 만난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과 제도 틀 안에서 만들어낸 타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기가 느낄 수 있는 무거움을 우리 사법 제도가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이 음지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거를 국민들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감을 하고 막 응원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나니까 아 진짜 사법부가 안 하고 있는 거구나를 느꼈고 그래서 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국가를 대신하는 기관에서조차 거절을 당하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구나. 나는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피해자가 정당하게 보상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법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사적 제재가 줄어들고 우리가 국가를 믿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